내장재가 벗겨지는 경험은 처음이에요. 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리남 채널입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그 A형 독감에 걸려가지고 12월 말부터 격리 생활을 하고 있다가 어제부터 조금 괜찮아져서 새해인 1월 1일에는 거의 이제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독감 조심하시고, 혹시 안 걸리신 분들은 독감주사 예방주사 꼭 맞으시고, 걸리신 분들은 치료 잘 하셔가지고 얼른 완치하시길 바랍니다. 컨디션도 안 좋아서 이제 영상도 업데이트를 많이 못하고 하고 있었는데, 새해부터 또 새로운 이슈가 생겼어요. 저렴한 가격으로 차량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좀 고급스러운 브랜드의 차량을 생산하는 것보다는 내장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원가 절감을 노력하긴 노력하잖아요. 근데 이 정도까지인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바로 보시죠. 운전석 도어 내장재 부분인데요. 자, 보세요. 자, 보십시오. 보이세요? 활이 닿는 부분에 뱀 허물 벗듯이 벗겨지고 있어요. 다른 부분은 아직 발견이 안 됐는데, 운전석의 그 팔꿈치 닿는 부분, 그 부분이 이렇게 벗겨져 버리고 있습니다. 손으로 한번 건드려 볼까요? 이거 보세요. 보이세요? 비닐 벗겨지듯이 벗겨집니다. 이게 무슨 사태죠? 피부 벗겨지듯이 벗겨지고 있어요. 내장재가 벗겨지는 경험은 처음이에요. 가죽 핸들 있잖아요. 렉스턴 스포츠의 가죽 핸들. 이 가죽 핸들이 벗겨져서 한번 교체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도어의 내장재가 허물 벗듯이 벗겨지는 현상은 저는 처음 봐요. 지금 운행 중인 다른 차도, 그리고 그 전에 탔던 차들도 전부 다 10년이 넘은 차들이었고, 2019년이 됐으니까 횟수로 한 16년이 되는 차인데 이렇게까지 벗겨지진 않아요. 차라리 그게 마찰이 되고 마모가 돼서 야들야들해질지언정 이렇게 벗겨지진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뭔가 그 코팅이 약해졌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으로 벗겨지고 있어요. 일단은 이 이슈에 대해서 저는 이제 상영에 들어가서 뭐 서비스를 요청을 하겠지만, 뭐 혹시라도 모르니까 들어가서 교체 요구를 해보고, 안 되는 경우 왜 안 되는지, 또 되는 경우는 왜 됐는지,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이 후속 처리에 대해서 또 업데이트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부터 좋은 소식이 아니라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또 여러분들에게, 또 렉스턴 스포츠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또 좋은 정보가 되길 희망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또 쌍용차에 대한 실망감을 얻게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후속 처리한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피부 벗겨지듯이 벗겨지고 있어요. 보이세요? 비닐 벗겨지듯이 벗겨집니다. 이게 무슨 사태죠?